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 상담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종목들 좀 많이 조정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요즘 장이 힘이 없습니다.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손 놓고 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사실 바닥에 있는 종목들 요즘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슈팅이 한 번씩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 매수의 기회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언제 해야 될지, 내 종목 추가 매수 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 많으실 텐데, 그런 거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또 상담 참여 가능하실 것 같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중간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고요. 전화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풀어가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전화 주셔가지고 종목 고민 끙끙 앓지 마시고, 그리고 특히나 추가 매수 타이밍 놓치면 이거 다시 추가 매수 타이밍 오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추가 매수를 타이밍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체크해 가시는 게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상담 방송 뭐 계속 이용하기 때문에 내가 좀 눈치가 보인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혀 눈치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던 사람이 계속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용기고 그게 내 종목에 대한 애착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담 한 번도 안 받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방치하는 분들보다 훨씬 멋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많이 받으시고 많이 이용하셔가지고 종목 고민들을 풀어가시는 것이 좋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보고 출발해 볼 텐데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 사실 뭐 볼 게 별로 없어서 그런데요. 일단 오늘 코스피 지수가 0.59% 정도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1.5%대로 꽤나 많이 내려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조정의 냄새가 좀 진하게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체 종목 개수도 269종목이 상승을 하고 592종목이 떨어지는 게 코스피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제법 많이 빠졌습니다. 400대 1160으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빠져내려가는 그런 그림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뜨고 있지만 수급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많이 좋다라고 하긴 좀 애매하죠. 계속해서 파는 것 같고 매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요즘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정이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왜 조정이 좀 들어갔을까요? 라고 하면은 사실 뭐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오늘 좀 조정이 좀 많이 들어갔죠.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좀 빠졌는데 미국의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빠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들과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이 조금 저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과 전망들이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반도체가 많이 올라오다가 이제 힘이 좀 빠지는 구간이 되었고요. 이게 이제 만약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저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는 반등이 이미 좀 나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마도 저는 좀 반등이 좀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반등이 나갈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당장 내일부터 뭐 추가 상승이 나와가지고 막 쭉쭉 달려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승 잘 안 나오죠 원래. 그래서 삼성전자와 같이 이렇게 워낙 크고 느린 종목들을 반등 나가는 데까지 시간이 좀 원래 걸리는 편입니다. 바닥만 잡는데 거의 뭐 한 달 걸리 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자리를 조금 잡아주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SK하이닉스가 만약에 좀 밀려 내려간다면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쓰리바닥이라고 하죠. 원바닥, 쌍바닥, 그리고 쓰리바닥을 만들어내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은 아마 지수 자체는 좀 빠졌다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빠졌다 올라가더라도 삼성전자가 어쨌든 반등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고 조정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는 결국 삼성전자가 끌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바로 올라가 가거나 밑으로 밀려서 올라가거나 해서 연말까지는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뭐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 삼성전자가 이끌고 지수를 올라가게 된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떤 성취감이라든가 수익을 내거나 뭐 기대감 이런 것들을 많이 충족되지는 못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지수가 조금 올라갈 때는 대형주 위주로 가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중소형주를 많이 들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라는 건데, 다행인 거는 지난주부터 해서 한 2주 전인가요? 2주 전부터 해서 지난주부터 조금 도드라지기 시작을 했는데 바닥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바닥에 있는 종목 들이 막 상한가 가기도 하고 슈팅이 나오기도 하고 막 폭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겠구나. 반도체 쪽은 반등 조금 나가다가 이제 뭐 힘이 좀 빠질 수 있겠지만 반등 나가는 자리에서 이거 개별 종목들이 좀 급등이 나오게 된다면 사실 이제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들 뭐 많이 물려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손실률이 큰 종목 들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추가 매수할 타이밍이 지금 좀 좋아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투세라고 하는 이 내용도 지금 어찌됐든 윤곽이 조금 잡혀가는 것 같죠. 아무래도 여론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아마 시행 쪽으로 가긴 힘들 것 같다라는 것이 요즘의 분위기잖아요. 이제 국세청장도 이제 뭐 이번에 최근에 말씀하신 것도 지금 당장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시행하기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신 만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건도 내년부터 시행하기 힘들다 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수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매도하는 그런 흐름들이 조금 줄어들 거고 뭐 없어질 수도 있는 그 우려감들이 좀 사라질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우려가 돼서 매수를 하지 않았던 자금들도 대기 자금들이 조금 들어올 수 있다라고 봤을 때 들어오게 된다면 어떤 테마들을 조금 접근하게 될까? 한물간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관련주를 살 것인가? 아니면 이제부터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볼 것인가 한다면 저는 뭐 저평가 기업을 사서 고평가에 팔아라라는 이야기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돈 잘 버는데 주가 빠진 게 저평가지 그거 이외에 저평가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기본적 분석 PER이라던가 뭐 PBR이라던가 EV 에비타 뭐 EV 뭐 A 같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여러분들이 쓰신다고 하더라도 모든 게 저평가 종목을 찾는 지표들이죠. 그럼 투자할 때 저평가는 뭐냐? 돈 잘 버는데 주가가 안 간 기업입니다. 그런 걸 사서 주가가 올라갈 때 팔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투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바닥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바닥에 있을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내 종목을 추가 매수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방치하고 계셨던 그런 부분들도 내 종목 이거 답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셨던 부분들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상담 받으실 때 이 종목을 추가하면서 해도 될까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 종목이 여러분들 계좌에 뭐 종목 한 개만 들고 계시는 분들 잘 없을 겁니다. 뭐 다섯 개에서 막 열 개 들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강조해드리고 있죠. 그런 종목들도 다 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계속 여러 번 해서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요. 저희가 한 종목을 한 사람당 한 종목만 해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 시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시도하셔가지고 종목에 있는 내 계좌에 있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다 체크하셔가지고 우선순위를 좀 정해가지고 우리가 현금이 막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니까 그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을 좀 연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적극 활용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조정 들어가 있는 종목들 요즘 많이 세게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업들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상한 테마들, 생각지도 못한 테마들, 뭐 지분 싸움 뭐 이런 것들로도 엮여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타이밍 놓치면은 그거 다시 잘 안 옵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전화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수젠텍. 수젠텍이고요. 매수가는 비중이요? 네, 12,320원에 10%요. 12,300원에 10%. 비싸네요. 12,320원 같으면은 추가 매수를 조금 해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추가 매수 안 하면 탈출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12,000원대 같으면은 추매를 통해서 매수가를 조금 내려야지 이게 이제 슈팅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이득을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한 두세 번 정도 올라오는 모습을 봤을 때 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얘가 힘이 빠지거든요.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힘 빠져서 내려가고 최근에도 올라와서 힘 빠져서 내려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12,000원에 들고 있으면은 수익을 보거나 본전 찾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가를 끌어내리는 것이 일단은 첫 번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수젠텍이 거래량도 실리면서 뭐 계속 힘없이 내려가다가 이 진단키트 쪽이 힘없이 내려가다가 요즘 좀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렇게 뭐 저 아프리카 쪽이죠. 거기서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에폭스라고 하는 그 병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발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진단을 하기 위해서 또 진단키트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뭐 WHO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을 만큼 전염성이 일단 보인다라는 거죠. 뭐 물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로나처럼 전염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신경이 쓰인다 하기 때문에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코로나 관련주들도 지금 사실 코로나가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았죠. 그죠? 아직까지도 스물스물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에서 독감으로 이렇게 변질이 되어가면서 독감 걸리는 분들도 요즘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들, 질병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위고비가 비만 치료제 이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위고비라는 약도 사실 당뇨 치료제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살이 좀 빠진다 싶어서 이제 그 비만 치료제 쪽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건데 당뇨 같은 경우도 진단 키트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집에서 당뇨 체크를 하실 때 막 이
바늘로 막 뚫어가지고 막 피 내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을. 근데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당뇨 치료제라든가 당뇨 진단 당뇨 진단 쪽도 이제 타액을 통해서 뭐 소변이라든가 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 키트는 충분히 뛰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12,000원에 들고 있는 것보다는 매수가 낮춰서 들고 가는 게 낫다. 그래서 오늘 슈팅 나온 것은 오늘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뛰어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뛰어 오르고 난 다음에 빠져야 사는 거예요. 뛰어 올랐으니까 뭔가를 해야지. 그건 너무 이상한 생각이에요. 주식은 올라갔을 때 사는 건 절대 좋지 않고 내려갔을 때 사야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6,000원에 가깝게 돈 6,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00원대 이하에서 지금 매수하신 금액만큼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해놓으시는 게 좋고요. 이왕이면 6,000원에 사는 게 좋겠습니까? 5,500원에 사는 게 좋겠습니까? 5,500원. 그렇죠. 5,500원에 사는 게 좋을까요? 5,000원에 사는 게 좋을까요? 5,000원.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 계획이기 때문에 어차피 6,000원에 팔거나 5,500원에 팔 계획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를 할 계획이니까 떨어지는 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싸게 사야 되겠다라고 이 악물고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참으시다가 뭐 참을성이 허용하는 단계까지 가져가셔가지고 일단 최대한 싸게 사세요. 5,000원이 최고일 것 같고 6,000원 이하에서는 조금 참아가면서 천천히 기다려서 추가 매수를 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렇게 사고 난 다음에는 다음번에 슈팅 나오면은 얘가 10,000원에서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10,000원에서 올라가니까 빠지니까 내가 10,000원에 팔아야지라는 그런 아주 거만한 생각을 하세요. 10,000원에서 빠지는 종목을 왜 10,000원에 팝니까? 자기가 뭐 신입니까? 최고가에 팔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는 도중에 내가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보수적으로 겸손하게 8,500원에서 9,000원짜리를 매도 라인으로 잡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저 정도의 매수가를 만들어놔야 탈출이 쉬워진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 잘 대응하면 오히려 수익까지 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추가하면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올 바이오파마 33,250원에 20%인데. 네, 33,250원에 20%요? 뭐 어쩌시고 싶으셔서 전화를 하셨을까요? 아, 지금 팔아야 될까 싶을까 하고 그랬어요. 이거는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시청자님. 왜냐하면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시청자님은 수익이 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이걸 이제 그만두겠다 하면 거기까지 딱 수익이 정해지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한올 바이오파마의 주가가 지금 44,000원이니까 수익률로 따진다면은 한 30% 정도 때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걸 멈출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시청자님이 스스로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욕심의 크기고 욕심의 단계거든요. 여기서 주가가 더 갈지 안 갈지 알 수 있는 사람은요.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하셨다고 하더라도 제가 더 갈 것 같으니까 가져가세요. 이런 대답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 어떤 전문가도 그런 대답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청자님이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돈은 누구 거죠? 시청자님 거고. 네, 그래서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한올 바이오파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식을 하시면서 수익을 몇 번 낼 거예요. 몇 번 나실 거고 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많이 하실 텐데 한올 바이오파마라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없이 내가 수익이 났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 매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준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 20%대 슈팅이 나오거나 한 15%대 슈팅이 나오면은 매도하는 그 습관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종목 불문하고 한 15% 급등 나와버리면은 그쯤에서 한 절반 팔아버려요. 더 갈 것 같지만 그래도 팔아버려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나의 수익을 만족할 만한 내가 이 정도쯤 됐다고 일어날 만한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간을 시청자님도 정하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계속 끌려다니게 되다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빠져내려가고 있죠. 10월 14일 이후로 좀 빠져내려갑니다. 저때 47,0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 44,000원이 되면 시청자님은 최근 이 월요일부터 해서 화, 수, 목, 금 진행되고 있는 오늘까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나 월요일 팔 걸 그랬네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돼요. 그러니까 월요일이 너무 아쉬워서 47,000원이 너무 아쉬워서 지금 44,000원에 파는 게 어려워집니다. 만약에 다음 주가 빠지면 오늘이 아쉽겠고 다음 주가 빠진 다음에 그 다음 주가 빠지면 또 다음 주가 아쉽겠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과거를 보면서 그때 팔 걸 하다 보면 수익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적당 구간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매도하는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약 바이오가 세기 때문에 조금 더 갈 수 있겠지만은 저는 절반 정도 매도 의견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로는 5만 원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리가 심리적으로 딱 터치하고 싶은 정도의 가격 라인이에요. 한올 바이오 파마를 47,500원에 팔아야지, 뭐 48,300원에 팔아야지 이런 사람 저 없습니다. 5만 원까지 가면 팔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5만 원이 약간 심리적인 구간이 되어서 아마 거기까지는 뭐 큰 흐름에 문제만 없다면 아마 거기까지 터치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반 지금 파시고 나머지를 한 5만 원 정도를 목표로 잡으신 다음에 변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수익을 다 챙겨서 나가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이어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주 멘토입니다. 아, 네, 저 네이버요. 네이버고요. 몇 시간 비중이요? 네, 17만 6천 원에 31%요. 비중이 제법 되네요. 네. 그렇군요. 일단 네이버라고 하는 이 기업을 샀으면요. 수익 날 때까지 가져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냥. 그냥 가져가야만 해요. 네이버를 가지고 손해를 보면 주식할 자격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와 같은 이런 좋은 기업으로 손해를 볼 정도면은 주식을 아예 못 하거나 감도 못 잡았거나 뭐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하나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라는 종목으로는 반드시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매수가도 위도 아니고 이렇게 아래쪽에 잡아놨다라고 한다면은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쉬운 그냥 좋은 종목을 사놓고 기다려서 수익 내면 되는 걸 왜 못하냐면요. 못 기다려서 그래요. 늘 제가 강조를 합니다. 방송 상담을 할 때마다, 교육을 할 때마다, 가르침을 드릴 때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못 기다려서 그래요. 기다리면 돈이 벌려요. 근데 못 기다려서 못 버는데 네이버와 같은 이런 기업들의 가장 큰 단점은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조금 가벼운 기업들 예를 들어 수젠텍 같은 기업들 보면 올라올 때가 그냥 후다닥 올라와 버리고 오늘 막 그냥 장중에 막 17% 이렇게 급등이 확 나와 버리니까 뭐 샀다 조금 내가 싸게 사놨다 하면은 매도하기가 쉽거든요. 왜냐하면 물려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턱 보니까 수익이 확 나버리니까 야 이거 팔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금방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어떻냐면은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루에 뭐 0.1%씩, 1%씩, 2%씩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가기 때문에 하루에도 이걸 계속 지켜보고 있거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생각하고 있거나 다음 주에도 계속 지켜보시거나 이러면은 계속 흔들려요, 마음이. 아, 딱 늦네. 이거 가지고 이 수익을 내가 팔아야 될까 싶은데 그 다음날 되면 또 수익 온데간데 없이 또 떨어져 있고 그리고 다음날 보니까 또 한 1% 또 올라가서 한 1%로 챙겨야 되는 건가? 하다가 기다리는 것도 3% 수익 났다가 다시 또 1% 때 떨어져 있으니까 아, 팔았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올라가는 게 네이버와 같은 대형주의 움직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사놓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적금을 가입하고 난 다음에 다시 아 내가 이거 적금을 해지할까? 아 갖고 갈까? 적금 해지할까? 이걸 우리가 들여보지 않는 것처럼 샀으면 한 두어 달 또는 6개월 냅둬야 돼요. 그냥 안 봐야 돼요. 그래야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주 투자는 어떤 사람들이 하냐라고 했을 때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돈이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보관할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다 보관을 해놨더니 돈이 벌리네 하는 느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돈이 좀 적다 하더라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어떤 투자금이 아니다 하더라도 마인드는 그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투자 지금 하셨고 매수가가 17만 6천 원이면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 묵히시면 됩니다. 묵은지가 될 때까지 내버려 두시면 돼요. 근데 중간에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빼버린다 하면 묵은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냅두시면은 알아서 20만 원, 21만 원, 22만 원 시간을 들여서 올라가 줄 텐데 중간에 빼버리면 답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래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시면서 그냥 20만 원대를 목표로 잡고 가져가시다가 20만 원쯤 왔을 때는 이제 중간에서 정산을 한번 할까 아니면 이대로 그냥 다 들고 갈까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20만 원대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20만 원까지 왔을 때 너무 좋은 상황에 힘이 좋다면은 매도할 이유는 없겠죠. 그러니까 20만 원쯤 왔을 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되고 그때까지는 상담 받으시면은 안 좋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때까지 상담을 네이버를 샀는데 상담을 계속 받아야 될 정도다. 그냥 주식 하지 마세요. 적금 넣으시는 게 나아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네, 그렇게 해서 네이버는 그냥 가져가면 그냥 되는 기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이어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RS Materials. 22,700원에요. RF인가요? Materials. 예, 맞습니다. LS Materials. Materials. 네. 네, LS Materials. 22,700원에 5%요. 22,700원에 5%요? 네. 비중이 얼마 없기 때문에 사실 추가 매수를 해라라고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는데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원래 뭐 없던 기업이 상장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규 상장주예요, 얘도.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비중이 적은데 손대기가 애매한 종목은요. 반등시가 매도한다 생각하고 추가 매수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비중이 적기 때문에 여기서 손실이 나더라도 내 원금 대비해서 큰 손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5% 들어갔기 때문에 얘가 지금 만약에 저점이 15,000원짜리가 될 것 같은데 15,000원이 무너질 때 시청자님 30% 정도의 손실이 발생이 돼요. 근데 이 30% 정도의 손실은요. 원금 5%에 30% 정도의 손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5%에 30% 정도 손실이기 때문에 원금으로 따진다면 한 1.78% 정도밖에 손실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1.78%를 1억 기준으로 봤을 때 178만 원의 손실이 난다는 거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한 180 정도 1억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이 180 정도 손실이 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전체 투자 규모 대비해서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 투자 자금이 막 한 3천만 원이다. 그러면 1% 해봤자 한 30만 원 돈이에요. 그러니까 30에서 한 5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비중이 큰 종목으로 수익을 내버리면은 충분히 이 손실을 만회하고도 남아버려요. 그래서 이 5%의 비중을 적기 때문에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기에는 좋은 기업을 갖고 있을 때 그런 게 가능한데 이렇게 좀 어정쩡하고 저점 게임이 찌면 계속 내려갈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손절해버리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해집니다. 계좌상에서는. 그리고 비중을 5% 들어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종목 한 10개 넘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6개 있어요. 6개 있어요? 예. 그럼 6개 같으면 다행이네요. 10개 안 넘어서. 그럼 6개라고 한다면 비중이 큰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 네. 비중이 큰 종목이 지금 시청자님의 가장 골칫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LS 머티리얼즈에 신경 쓸 이런 에너지로 오늘 상담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저희가 막 상담할 때 채택이 잘 안 돼요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채택됐는데 꼴랑이 5% 들어간 걸 상담을 왜 받습니까? 제일 골치 아픈 걸 받아야지. 계속 전화 드릴 거예요. 전문가님. 그러니까 제일 골치 아픈 것부터 시작을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5% 비중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종목을 생각을 한번 해볼 때 현금은 어느 정도 있죠? 아니, 현금은 그냥 전체 계좌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 있는 건가요? 한 10%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현금 마련이 필요하겠네요. 왜냐하면 90%가 주식이고 현금이 10%밖에 없으면 추가 매수를 10%밖에 못하는데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현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15,000원 무너지면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그 현금 10%밖에 없는데 자꾸 추가 매수할 종목이 늘어나는 건 안 좋겠죠, 그죠? 그래서 네. 그냥 15,000원 밀리면은 큰 비중이 아니니까 손절해버리는 걸 추천드릴 거고요. 단기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LS 머티리얼즈가 나쁜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도 나쁜 기업 아니고 충분히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은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미국 대선 전에 한번 정도는 튀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요즘에 장도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신규 상장도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왔는데 얘는 신규도 아닌 것이 신규가 아닌 것도 아닌 것이 어정쩡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다 보니까 어느 정도 슈팅일지 모르겠지만 2만 원대에서 2만 2천까지 올라온다. 2만 원대만 되더라도 수익이 많이 손실이 많이 줄어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이걸 정리하고 다른 종목에 신경을 좀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라오면 2만 원대부터 그냥 바로 매도하자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 1만 5천 원 깨지면 뒤도돌아보지 말고 손실 각오하고 나오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이어 가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저희가 그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연회 일정을 체크 한번 해보고 돌아와서 빠르게 상담을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 강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은 제가 내일과 모레 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러 출발을 해볼 텐데요. 내일은 구미로 가겠습니다. 구미에 가서 근로자 문화센터 2층 201호 강의실에서 오후 2시에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요일도 준비되어 있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전 11시에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주 시티호텔 3층 세미나실 B홀에서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서 또 오프라인 강연도 제가 에너지 넘치게 강의를 해드립니다. 많이들 오셔가지고 많은 걸 배워가시고 영감을 받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이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바로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먼저 국순당입니다. 국순당은 6,500원대 매수를 하셨네요. 6,500원대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8%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대응 전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일단 국순당.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왜냐하면 주류 관련주들이 언제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갈까라고 하면요. 경기가 조금 안 좋다가 회복될 때 뭐 이럴 때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타고 있고요. 사실 이제 술 음주 문화가 지금 이제 우리 MZ세대라고 하죠. MZ세대 쪽에서는 음주 문화가 옛날과는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죠. 예전에는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회식을 하고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갔다면은 요즘은 이제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마시지는 않고 조금 조절하면서 이왕이면 맛있는 걸 먹으면서 맛있는 술을 먹자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는 문화인데 어쨌든 음주 문화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마시나 하면 많이 안 마신대요, 요즘은. 그래서 건강 생각을 하고 많이 절주를 하고 금주를 하는 추세다 보니까 안 마시는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트렌드는요. 근데 어찌됐든 실적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술을 끊으려고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술은요, 의존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실제로 마약 수준에 해당됩니다. 마약 거의 일반적인 암페타민인가 하는 그런 마약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중독성을 보여요. 그래서 중독이 굉장히 심하게 되는 게 술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술 관련주들은 영원히 계속 이렇게 매출이 좀 잘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서 술 빼놓고 뭐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매출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영업이익도 좋을 수밖에 없는데 파동이라는 게 존재해서 코로나 때 한때 파동을 만들어서 그 파동 만든 게 빠지고 있는 거죠. 어떤 파동들이든 간에 올라갈 때 3년 걸리면 내려갈 때도 3년 걸립니다. 대신에 그렇게 3년 걸려 내려가게 되면 다시 또 올라갈 때 3년 동안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국순당 같은 이런 기업들은 지금 당장을 수익을 노리고 매수하신다기보다는 좀 멀리 보고 장기로 가져간다라는 개념이 좋고요. 이거는 8% 비중인데 아까는 이제 비중이 적으니까 손절해라 했지만 얘는 오히려 비중이 적으니까 4,000원에 가깝게는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한 15%대에서 20%대 늘려놓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대신에 4,000원까지 왔을 때 다시 한번 상담받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술 관련주들은 지금 매력 있다. 특히나 국순당은 일반적인 소주, 뭐 맥주 이런 거 만드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알듯이 백세주라든가 또는 막걸리 위주로 이렇게 전통주 위주로 팔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건강에 관심이 요즘 사람들이 많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제로라든지 라이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칼로리를 줄이거나 당이 좀 덜 들어간 그런 음식들이라든가 이런 걸 찾고 있거든요. 뭐 맥주도 뭐 카스 라이트 이런 것들, 뭐 테라 라이트 이런 것들을 찾고 있잖아요. 근데 다이어트에 뭐 술이란 게 좋진 않지만 이왕이면 먹었을 때 그나마 조금 칼로리가 낮고 괜찮은 술이 뭐냐면은 제일 칼로리가 낮은 순위로 봤을 때는 와인이 굉장히 낮다고 하죠. 그 다음이 막걸리 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순당 같은 경우도 그런 테마들로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매력 있다고 봐요. 비만 치료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비만에 대한 관심도와 시장의 비만 관련주가 형성이 되어 간다면은 이상하게 뜬금맞게 막걸리가 다이어트에 좋대 하면서 국순당이 갑자기 급등 나오고 이런 일들도 발생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6,500원이라는 매수가를 좀 낮춰놓는다면 크게 뭐 무리가 될 것 같지는 않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000원에 가깝게 추가하면서 하는 게 좋고요. 4,000원에 안 오고 여기서 만약에 자리를 버텨버린다면 5,000원에 가깝게 추가하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자리를 지켜주는지 아니면 좀 더 밀려서 4,000원까지 가는지 체크해서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안에 자리가 좀 잡힐 것 같기 때문에 3개월 뒤에 그대로 5,000원이면 그때 추가하면서 하시면 되고 3개월 뒤에 4,000원까지 떨어지면 그때 추가하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매해서 매수가를 낮추자 그리고 홀딩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한미반도체인데요. 일단 이름만 들어도 손실이 날 것 같은 종목이죠. 일단은 123,4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앞으로 대응이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뉴스가 SK하이닉스가 이제 한미반도체 이 종목에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을 이제 좀 안 쓰고 다른 기업들 걸 좀 써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반도체 만드는 장비를 만든다. 반도체를 검사하거나 측정하거나 이렇게 재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데 이 장비가 이제 HBM이라고 하죠. 우리 그 HBM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SK하이닉스 쪽으로 이렇게 납품을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독점적으로 하고 있던 상황에서 한쪽 기업 것만 자꾸 쓰다 보니까 이 기업에 문제가 생기거나 공급에 뭔가 이렇게 조금 차질이 생긴다 하면은 너무 리스크를 온전히 다 받아야 되는 거죠.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야, 다른데 이렇게 괜찮은 기업, 괜찮은 제품 만드는 것을 조금 이렇게 분산시켜서 우리가 물건을 떼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미 반도체가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밀리고 있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줄고 있는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주가가 이렇게 10%대 빠진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뉴스와 함께 빠졌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어찌됐든 그런 분위기 속에서라기보다는 반도체 관련주 빠질 때 됐습니다. 그냥 반등이 조금 나갈 때이긴 한데 반등만 주고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 간에 크게 올라오게 되면 크게 빠지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테마든 어떤 업종이든 이 내려가는 거 피해가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얘한테 남은 미래는 하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번 단기 반등 때 이번 뉴스를 또 빼놓고 보더라도 이번 단기 반등 때 잘 정리하고 나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미 반도체는 어쨌든 다른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어쨌든 뉴스가 안 좋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의 반등보다도 조금 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한 12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오면 감지덕 지지 않을까. 그럼 그때 그냥 정리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리 기회를 몇 번 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내가 12만 원이라든가 한 11만 9천 원쯤에 내가 반도체 잘못 잡았으니까 손실이 줄어들 때 빨리 정리하고 나가야지라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저기까지 올라왔을 때 더 가는 거 아니야? 더 가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를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거죠. 위험한 상황에 낭떠러지 코앞에 있는데 지금부터 낭떠러지가 끝나는 거 아니야? 지금부터 땅바닥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낭떠러지 끝머리에 걸리셔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GP가 있으면 지기가 있죠. 나를 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반도체 관련주 투자하신 분들 전부 다 큰일 났습니다. 빨리 정리한다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옳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반등 나오면 11만 9천 원대, 12만 원대 가깝게 매도 의견 드리고요. 아마 반등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SK이닉스가 지금부터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아마 9만 원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는데요. 빠져가지고 9만 원을 지켜준다면 쌍바닥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말씀드렸던 자리까지는 반등이 나갈 수 있으니까 빠지더라도 그냥 견디셔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셔서 홀딩 하시면 되겠고 9만 원이 밀릴 때는 조금 골치가 아픕니다. 그냥 저 때는 비중을 줄이시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싫으시면 이제 장기 투자하시면서 추가 매수 자리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에코프로처럼 되겠죠. 작년에 에코프로 사신 분은 아직까지 추가 매수 포인트 안 나와서 아직까지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게 에코프로거든요. 그렇게 2, 3년 동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시간 뺏기느니 비중 줄이시거나 손절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 날리신 거 정말 후회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회가 오면은 무조건 손절하고 나가셔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한화투자증권이고요. 네. 4,600원에 40% 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이요? 네네. 4,600원에 40%. 매수가 영 안 좋네요. 조금 됐어요. 네, 조금 된 거 압니다. 일단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증권주들이 최근에 이렇게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올라오게 된 게 저거죠. 그 저평가 프로젝트, 뭐 저평가를 밸류 프로젝트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증권주들이 실적이 좋다, 금융주들이 실적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사실 실적이 좋다 좋다 했지만 지금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렇게 적자가 나는가? 실적이 최근 들어서 막 적자가 나기 시작을 하죠. 매출도 많이 줄었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되냐면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 물려가지고 샀다 팔았다 잘 안 해요. 그러면 수수료가 떨어지게 될 거고 얘들도 돈을 가져가지고 우리의 이렇게 뭐 예치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펀드 상품을 판다거나 어찌됐든 여러 가지 돈을 가져가서 얘들이 그 돈을 모셔놓고 있지는 않아요. 다른 데 투자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증권주들이 증권사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곳이 PF라고 프로젝트 파이낸셜 그 부동산 건설하는 데다가 돈을 좀 많이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던가 빌딩 뭐 하나 짓는다던가 상가 건물 짓는다던가 하는데 그런데 돈을 빌려주고 뭐 공사 짓는 사람들과 시행사 시공사들은요 그거 돈 빌려가가지고 거기서 건설을 해가지고 분양을 해서 돈 받아오면 그걸로 갚아서 이득까지 좀 주는 거거든요. 이자랑 그런 거에 좀 쳐서 주는 건데 이자율이 좀 센 편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증권주들이 돈을 어쨌든 갖고 있는데 이걸로 갖다가 할 만한 데 뭐 없을까 하다 보니까 PF다가 많이 넣었는데 그거 지금 다 날려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PF에 투자된 돈들이 회수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요즘 건설해봤자 건설 비용도 너무 많이 비싸져가지고 사실 이제 아파트 신축 보면은 신축 아파트가 막 4억, 7억 막 이렇잖아요. 요즘은. 너무 비싸지니까 원자재 가격도 비싸졌죠. 그리고 이제 뭐 제 친구도 뭐 인테리어 하는 친구가 있긴 한데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인부들의 임금도 엄청 올라가 있어요.
막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인건비도 엄청 들죠. 자재비도 엄청 들죠.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비싸져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싸게 분양하거나 이런 일들이 좀 발생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면 내 계좌에, 아니 내 그냥 은행 계좌에 1억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1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쉽게 모을 수 있는 돈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억 겨우 모아가지고 2억짜리 아파트나 뭐 1억 8천짜리 아파트나 이렇게 샀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요즘 아파트 뭐만 하면 뭐 7억, 6억 이래버리니까 누가 아파트를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되죠. 거기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대출 막아라 이러고 있기 때문에 분양이 더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축 만들어서 분양이 안 되니까 팔리지 않고, 팔리지 않으니까 당연히 건설사들이 망합니다. 그래서 건설하는 도중에 부도나고 나가버린다 하고 나 돈 못 갚겠다 이래버리니까 PF가 지금 다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증권사들이 지금 리스크가 굉장히 큰 상황이라서 사실 그때 뭐 밸류업이니 뭐니 하면서 증권사 실적이 좋다 해가지고 그때 사셨으면은 지금 이제 그 위험만 떠안고 있는 건데, 싸게 사서 위험을 떠안으면 괜찮은데 저 비싸게 사놓고 위험을 떠안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나겠습니까? 수익이 날 것 같아요. 손실이 날 것 같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면 당연히 손실이 나겠죠. 비싸게 샀지. 위험은 위험대로 다 끌어안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업자득의 자리인 거예요. 이거 조금만 알았으면 안 샀을 텐데 모르고 그냥 대충 그냥 저평가니 뭐 그런 이야기 나와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때 더 가겠지 싶어 샀으니까는 당연히 물리게 되는 자리가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별로 미래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한 거는, 기대를 좀 해야 되는 것은, 시청자님은 이 한화투자증권이 올라간다의 개념보다도 금투세 시행 안 한다 쪽에 일단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금투세를 유예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증시 상승을 좀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증시가 좀 올라간다거나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가지고 증시가 좀 올라가준다거나 또는 뭐 다른 테마들이 막 이렇게 형성이 되어가면서 제약 바이오라든지 어떤 증시에 화랑장세가 한번 만들어지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런 투자 관련주들도 이렇게 증권주 관련주들도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뭐 물론 그렇게 올라갈 때 신규로 사는 그런 행동은 진짜로 내 돈을 갖다 버리는 행위거든요. 왜냐하면 PF 진짜 심각합니다. 얘들 증권사들이. 거기다가 증권사들이 PF만 문제가 아니라 해외에다가 빌딩 샀는데 그것도 반토막 나가지고 손절하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얘들 지금 투자 실패가 엄청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증권주가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은행주, 증권주가요. 가격만 비싸고 위험성은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투자를 꺼려야 되는 종목이라서 올라올 때 적당한 부분에서 타협 보고 나오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반도체 상승과 여러 가지 금리 인하 빨 상승세와 여러 가지가 접목 잘 돼가지고 슈팅이 나와서 한 4천 한 2, 300원까지만 올라와줘도 시청자님은 비중부터 줄이시는 게 일단 좋지 않을까. 매수가가 높다 보니까요. 그래서 4,200원 정도 일단 목표가로 잡고 저기서 일단 매도 관점을 잡으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만약에 얘가 반등이 없다면 이제 그때부터 골치가 좀 많이 아픈데요. 그러면은 2,700원이나 2,500원까지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밀리기 전에 손절할 수 있는 구간은 3,100원인데 3,100원에 손절하기에는 4,600원 사신 분한테는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기까지 2,500원을 밀 3,100원을 밀려 내려간다면 현금이 있으실까요? 네, 20% 정도 있습니다. 아, 20% 갖다 안 되는데요. 다른 종목을 다 정리하고 얘를 나중에 올인해야 될지도 몰라요.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요. 이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그래서 20% 갖다 안 됩니다. 한 비중이 40%니까 한 40% 정도의 현금을 마련 꼭 어디서든 간에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탈출 불가능해요. 코인하고는 관련이 없는 중인가요? 뭐라고요? 코인하고는 관련이 없는 중인가요? 코인하고 관련이 없냐고요? 예. 증권주가요? 예. 뭐 물론 관련이 있을 수 있죠. 요즘에 이렇게 뭐 증권형 토큰 이야기 많이 나오다 보니까 증권형 토큰, 뭐 STO 이야기 나오면서 그거를 증권형 토큰을 만들면 어쨌든 증권사가 그걸 발행한다는 거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코인 쪽으로 엮일 수는 있는데 코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엔 좀 힘들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증권형 토큰 이야기 나오고 그게 이제 뭐 발행을 하겠다. 그걸 정부에서 좀 주관을 해서 뭐 증권사에서 발행을 시켜가지고 한번 출시를 한번 해보겠다 해서 그게 뭐 인기가 좋다. 뭐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우려감도 상관없이 테마주로 급등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가기에도 하나투자증권과 같은 이런 기업들 대형주가 갈 것 같지는 않고 가벼운 종목들, 진짜 코인과 관련된 다른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지금은 심각한 상황에 빠졌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낭떠러지가 아니라 거의 함정에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팔아치우고 나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오면 3,900원, 4,000원대부터 일단은 매도 관점 잡고 전화를 한 번 더 주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이어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TV 소리가 좀 들렸는데요. TV 소리가 앞으로 안 들리게끔 소리를 딱 줄여주시고 전화로만 이야기할게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박셀바이오. 네. 21,000원에 30%요. 아, 네. 일단 박셀바이오 별명이 왜 박셀바이오인지 딱 그냥 느껴지는 종목인 것 같은 게 박셀바이오 상담할 때마다 이 종목 사신 분들 중에 계좌가 박살 안 난 사람이 한 명이 없네요. 그러니까 진짜 박셀바이오 별명이 박살바이오다라고 하는 게 그냥 와닿네요. 매번 전화 받고 박셀바이오 상담할 때마다 그냥 다 반토막이에요. 거진 40% 막 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네. 왜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청자님이 재무제표를 잘 보고 안 보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한번 볼게요. 그냥 네. 내가 잘 본다, 잘 못 본다가 아니라 그냥 볼게요. 그냥 우리 그 저기 멀리 경치를 보듯이 그냥 볼게요. 뭐 분석하고 해석하고 뭐 안 합니다. 그냥 볼게요. 그냥 매출액이라고 적혀 있는 게 얼마인가 보세요. 자, 눈으로 보세요. 그냥 얼마예요? 0이요. 예, 와, 난 이거 기업 왜 사는지 진짜 모르겠거든요. 박셀바이오라는 기업을 왜 사는지 전혀 공감이 안 돼서 이야기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상장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 매출액에 얼마 적혀 있는가 한번 보세요. 이야, 박살 날만 하죠? 네. 예,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잘 분석한다, 안 한다, 내가 회계사다,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안 봐요, 이걸. 아예 그냥 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알고 모르고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진짜로 어떻게 보면 진짜 뭐 되게 이렇게 험한 말일 수도 있는데 눈만 달려있으면 볼 수 있는 게 재무제표잖아요. 그냥 이걸 한 번만 봤으면 됐잖아. 근데 이걸 안 봤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매출이 아예 제로인 기업을 왜 삽니까? 어쨌든 주식 투자의 기본 이론으로 따진다면 정의를 내린다면 내가 네 회사에 투자해줄게. 네가 돈 벌면 그쪽 나눠줘. 라는 게 기본 개념이거든요. 우리 그렇게 하는 게 기본 개념인데 아니 돈 못 버는 기업을 뭘 나눠 먹으려고 지금 투자하신 거예요. 이거 지금 시청자님 투자하신 돈은 그대로 이 회사에 투자하신 모든 사람들의 돈은요. 이 회사 연구개발하고 이 사람들 임금 받아가고 인건비 받아가고 뭐 거래처에 돈 주고 이런 거에 다 쓰이고 있습니다. 아주 잘 써먹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돈 못 받아가요. 왜요? 뭐 돈을 벌어야 주지. 뭘 줄 건데 이 회사가. 버는 거 하나도 없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이 회사는 돈 떨어지면 유상증자하고 돈 떨어지면 유상증자하고 이러면서 계속 연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기서도 유상증자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돈 달라고. 나 돈 없으니까 네, 돈 주세요. 했어요. 그러니까요. 돈 없으니까 돈 달라고 회사 갈 거고 지금 또 지나가다 보면 또 돈 떨어지면 뭐 할까요? 또 돈 달라 하겠지. 그럼 주가 올라올까요? 매출이 0인데. 계속 내려가는 거 이건 탈출이 안 돼요. 그래서 박셀바이오 들고 있는 분들께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어떻게라는 단어가 필요 없어요. 그냥 손실 보고 나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그 갖고 가시다가 지난번처럼 5월달처럼 이렇게 이상급 등 현상 한 번씩 생길 수 있잖아요. 얘는 약을 네.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을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저런 약이 효과가 있네 없네 이 약의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후보군들만 나와도 주가가 급등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급등 때 그 아무것도 모르고 또 이런 매출 0인 기업을 사는 다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팔아치우고 바통 터치하듯이 우리 옛날에 그 수건 돌리기 해보셨어요? 네. 수건 돌리기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뛰어다니면서 수건 딱 던지고 가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누구한테 던지고 가셔야 돼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약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약 괜찮은 것 같다고 뉴스 나올 때거든요. 그거 언젠지 모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주가가 이상급등 현상으로 뭐 한 17,000원이면 17,000원에 팔면 되고 18,000원이면 18,000원에 팔면 되고 16,000원이면 16,000원에 팔면 돼요. 손실은 각오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뭐라고요? 영이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신이 와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냅두면 냅둘수록 10,000원, 7,000원, 5,000원, 3,000원 내려가도 할 말 없는 기업이에요. 아, 계속 내려갈까요? 요즘에 모르죠. 계속... 아니, 내려갈까요가 아니라 돈을 번다고 안 번다고요. 못 번다. 네, 이런 기업을 누가 투자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 재무제표 안 본 사람들이랑 투자하겠죠. 그런 사람 많을까요, 대한민국에? 전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매출 0인 기업이니까 내려가도 할 말이 없다고요. 내려가도 응당 당연한 일인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하시고 나오면 되고 다시는 박셀바이오뿐만 아니라 박셀이 아니고 박셀바이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 매출 없는 기업 투자하지 마세요. 아, 네. 근데 네. 어느 멘토님이 네. 텔레비에서 얘기하는 소리 듣고 사실은 샀거든요. 네, 그분도 그 뭐 이상하네요. 사장님이 하고 뭐 그분이 사장님하고 뭐 어쩌고 한 거지 시청자님이 이거 재무제표 봤다면은 그 사람이 이야기해도 안 샀을 것 같은데요 저 같으면은 아시겠죠?
안 봤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건 본인 책임이 되잖아요. 본인이 봤으면은 안 당했지.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계속 남탈해봤자 답도 없습니다. 그냥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이어 가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기 인지소프트 60%예요. 인지소프트를 60%인데 매수가는요? 저 2만 천 원이에요. 2만 천 원이요? 네. 뭐 일단 2만 천 원 같으면 비중이 좀 많아서 좀 아쉽긴 한데 뭐 탈출이 아예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재무제표 아까 봤죠. 분석을 잘하고 못하고 아닙니다. 잘하고 네. 못하고 아니에요. 그냥 볼게요. 이것도 매출이 나와요 안 나와요? 네. 매출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네 있어요. 자 아까 갔던 거 박셀 바이오 볼게요. 매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그죠. 딱 봐도 없죠, 그죠. 네. 이런 기업이 아니기 네. 때문에 이런 건 그래도 가능성이라는 게 있는 거고. 대신에 최근에 적자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적자가 나는 건 괜찮아요. 요즘에 뭐 기업들 다 힘들잖아요. 먹고 살기 우리 다 힘들잖아요. 내수경도 힘들어서. 그래서 힘들고, 네. 얘들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메리트도 있고 AI 테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테마에 엮여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테마고 보안 쪽으로도 이렇게 엮여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네. 양자 보안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네. AI 기술이 발전해가면서 최근에 뭐 그 딥페이크 사건도 있었죠, 그죠? 네. 사람 얼굴 갖다가 뭐 이상한 음란물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보안에 대한 네, 중요성들이 네. 굉장히 이제 강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게 야, 무분별하게 기술만 발전해서는 안 되겠구나. 보안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아마 그쪽으로도 충분히 엮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적자가 나는 거는 뭐 적자 안 나는 기업을 찾기 힘들 정도로 요즘 다 힘드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는 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천 원이면은 사실 얘가 네. 주가가 잘 보시면은 코로나 전에 한번 급등이 나오고 그 이후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그 초록색 선이 시청 내 땅 매수가거든요. 가운데쯤. 네네. 그래서 어정쩡해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시청 내 매수가가 이 초록색 선을 제가 아래쪽으로 쭉 내려놨으면 어때요? 들고 갈 때마다 수익을 몇 번이든 받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가격에 들고 있는 게 중요한 거라서 사실은 17,000 원에 들고 있었으면 수익을 내고도 남았을 텐데 그게 네네. 아니라서 조금은 기다려서 겨우 본전 찾는데 조금 일단 급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멘토님 저는 네. 네. 본전도 본전이지만 네. 더 내려가서 고통을 받을까 봐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더 내려갈까요? 더 내려갈 수 있죠. 이게 이제 제가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를 맞출 수는 없어도요. 일단 적자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보안 테마가 네. 아직까지 인기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예. 지금 만약에 16,000원짜리가 저점이었는데 저거 깨지면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근데 내려가도 고통까지는 아니에요. 만약에 내려가면 만 원대까지 가겠죠. 근데 그게 고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뭐 지금 계속 네. 그렇게 호들갑을 떠시면 저하고 대화가 안 돼요. 저는 그런 게 전혀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지금 대화할 네네.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합니다만은 만 원까지 떨어져도 저는 오히려 나머지 40%가 현금이라면 추가 매수를 여기다 다 때려버리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은데 제가 보기엔 떨어질 확률이 높냐 올라갈 확률이 높냐 하면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고 보여요. 네. 주식수도 많이 없기도 하고 품들주다 보니까 슈팅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네.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만약에 밀리면 밀리는 대로 그때 상황을 짜면 되니까 밀리면 12,500원대 네.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되고 지금은 그냥 네. 들고 가셔가지고 본전 정리하는 것을 일단은 1차 목표로 한번 해보자. 확률은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정리를 본전에서 일단 하실 수 있도록 전화를 다시 한번 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상담을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손실 중이라는 거 단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손실 중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팔 것도 아닌데 뭐가 손실입니까? 그러니까 고통받지 마시고 그냥 들고 가시는 겁니다. 전략을 짜서 잘 들고 가면 모든 종목이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평정심을 유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상담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내일 모레까지 해서 강연에서 만나 뵙기로 하고요. 물러가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문현지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나 전화 받으신 적 있나요? 이런 카카오톡 채널을 보신 적이 있나요? 텔레그램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카카오톡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및 전화, 그리고 텔레그램 사칭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은 대표번호 이외에 다른 번호나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등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